충남도가 보령에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구나모 역간척과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견인에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충남형 그린뉴딜에 31조 2,300억 원을 투입해 23만 6,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양승도 지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균형 유닛 투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추천하면은 탈탄소 사회를 대전환을 뛰어하고 이에 걸맞는 그린 신산업 육성과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그린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2034년까지 석탄 화력 12기를 폐쇄하고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수소 생산 플랜트를 집중 조성하고 보령에 연간 25만 톤 생산 규모의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를 구축해 수도권과 충남 새만금을 잇는 광역수소 파이프라인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또 그린자동차 부품산업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함께 구나모 역간척,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서천 브라운필드 환경테마특구 등 생태계 회복을 통한 새로운 그린가치 창출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충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수도 경제를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의 에너지 현장을 찾은 건 양승조 지사의 환경정책에 공감을 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돼 양승조 지사의 향후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정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하는 지역균형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지역균형 유딜과 경제혁신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자체는 지역균형 유딜을 적극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혁신을 이루고 정부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기업, 대학들이 함께하는 지역균형 유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충남도가 꾸준한 오염하천 개선 노력으로 10년 연속 정부가 주관하는 하천 수질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국비 420억 원 등 총 1,55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수질 개선 사업으로는 아산 지역 곡교천과 도고천 유역에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 증설과 하수 관거 정비, 인공습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역사 문화연구원이 충남의 도남문화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남문화재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문화재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난 사례가 41건, 625점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20년 10월 제정된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충남 도남문화재 되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